이번 영상에서는 투표 결과에 따라 2세대 스타팅 멤버 중에서 가장 귀엽다고 전해지는 치코리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코리타는 애니메이션에서 지우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껌딱지처럼 붙어다니는 붙임성에 포기를 모르는 엄청난 투지까지 선보이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포켓몬입니다. 반면 골드 실버 버전에서 첫 등장할 당시 치코리타를 선택했던 유저들은 너무나도 슬픈 일들이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어 여러가지 놀림을 받고 있는 포켓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치코리타는 많은 인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포켓몬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치코리타의 어원과 함께 게임에서 치코리타를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코리타는 진화체까지 한미일 모두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데요.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치코리타의 콘셉트와 디자인의 유래까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치코리타는 치커리의 스페인어 세뇨리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설마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치커리가 그 어원이라는 자료밖에 나오질 않네요. 그래서 치코리타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을 치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코리타의 이름 끝에 붙어있는 이 타라는 접미사는 스페인어 세뇨리타에서 나온 것인데요. 세뇨리타의 뜻은 젊은 여성을 부를 때 쓰는 미스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스페인에서는 누군가를 칭할 때 영어의 미스터, 미즈, 미스처럼 세뇨르, 세뇨라, 세뇨리타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뇨리타는 무슨 무슨 님, 무슨 무슨 씨처럼 누군가를 존중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세뇨르에 젊은 여성을 뜻하는 타를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치코리타의 타는 세뇨리타의 타처럼 젊은 여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코리타의 의미는 머리에 치커리를 달고 다니는 귀여운 여자아이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치코리타의 성별 중 87.5%가 수컷이라는 점이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코리타의 진화체인 베이리프의 어원은 월계수잎을 뜻하는 베이리프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월계수의 원래 이름은 로렐인데요. 그래서 베이리프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월계수를 직접적으로 뜻하기보단 월계수의 잎을 말린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계수 잎은 실제로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향신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말려서 사용하는데요. 실버 버전의 포켓몬 도감에 따르면 베이리프는 목 주변에서 발산하는 향신료 같은 향기에는 힘을 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루비 버전의 포켓몬 도감에 따르면 주변에 둥그렇게 말린 잎사귀 안에는 작은 새싹 한 개가 나있다라며 베이리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면 베이리프가 정말 말린 잎을 달고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가니움의 어원은 메가의 제라늄을 합친 것인데요. 여기서 제라늄은 남아프리카에서 자생하는 온대식물을 뜻합니다. 제라늄의 특징은 진한 자줏빛을 내며 특유의 화려함 때문에 정원을 꾸미는 데 쓰이거나 벽장식 등으로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 제라늄 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메가니움의 목 주변에 나 있는 꽃이 바로 제라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치코리타 계열의 몸에 붙어 있는 잎과 꽃은 그 이름을 쫓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치코리타 계열은 모두 특정 공룡을 모티브로 한 것 같은 비주얼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아파토사우루스가 그 모티브입니다. 이렇듯 치코리타 계열은 모두 콘셉트도 좋고 디자인도 훌륭하며 이름까지 콘셉트에 맞춰서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 골드 실버 버전에서 등장했을 때 성능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코리타는 성능이 어느 정도였기에 이런 놀림거리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요? 치코리타가 포켓몬 팬들의 놀림거리가 된 이유는 스토리 진행에서 다른 스타팅 포켓몬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세대에서는 버그 때문에 급소 보정 기술인 입날가르기의 크리티컬이 100%로 터졌던 이상의 꽃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타팅 포켓몬으로 이상의 꽃을 선호했는데요. 2세대에서도 풀타입이 그 정도는 되겠다고 생각했던 팬들은 이와 같은 판단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치코리타는 종족값 중에서 방어와 특수방어가 높았기 때문에 이상의 꽃처럼 스토리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종족값 분포 때문에 치코리타가 성능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치코리타의 높은 방어와 특방을 이용해서 대전에서 활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치코리타가 성능이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치코리타를 선택하고 유저들이 경험했던 그 엄청난 좌절 때문인데, 골드 실버 버전을 철저히 분석하면 게임 프리크가 치코리타를 선택한 플레이어들을 좌절에 빠뜨리게끔 완벽하게 설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코리타를 선택한 후 플레이어가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비행타입 체육관 관장인 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성에서부터 풀타입을 쪼아먹는 비행타입이라는 것이 매우 신경쓰이지만, 유저들은 치코리타를 선택한 손가락 말고 탓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구구는 비행 기술은 없고 대신 몸통 박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명적인 공격을 받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피저는 바람 일으키기라는 비행 기술을 사용하고, 치코리타는 입날 가르기나 몸통 박치기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성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피조는 레벨이 9밖에 되진 않지만 레벨 15의 치코리타도 방심하면 언제라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이 레벨업을 더해서 바람 일으키기를 막고도 살 수 있게 만들거나 상성상 우위에 있는 꼬마도를 잡으면 됩니다. 그때 다른 스타팅 멤버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벨 노가다를 하거나 다른 포켓몬의 도움 없이 그냥 격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코리타는 시작할 때부터 매우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흙수저 포켓몬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체육관은 어떨까요? 그 다음 체육관 역시 풀타입을 뜯어먹는 벌레타입이기 때문에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고독마을 체육관 관장 호일의 벌레타입 엔트리는 풀타입을 완벽하게 저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코리타가 고독마을에 다다르면 대부분은 베이리프로 진화하게 돼 있는데, 치코리타가 베이리프로 진화했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호일의 엔트리를 살펴보면 단대기, 딱충이, 스라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엔트리에는 단대기와 딱충이가 있다는 점에서 별거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엔트리 전략은 사실 이 두 마리에 달려 있습니다. 단대기는 단단해지기만 써서 시간만 때울 것 같지만, 이 포켓몬이 사용하는 기술에는 실뿜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실뿜기는 상대 포켓몬의 스피드를 2랭크나 떨어뜨리는 기술입니다. 베이리프는 풀타입이기 때문에 벌레타입인 단대기를 원턴에 끝낼 수 없고, 결국에는 실뿜기를 맞고 스피드가 2랭크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겨우 단대기를 격파한 베이리프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딱충이입니다. 딱충이 또한 실뿜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딱충이는 또 다른 기술인 독침을 갖고 있습니다. 베이리프는 딱충이 역시 원턴킬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독침을 맞게 되고 30%의 확률로 독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리프는 딱충이까지 격파하고 난 후 스라크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베이리프는 스피드가 2랭크가 떨어진 상태이며 독에 걸려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 베이리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이리프가 이때 배우고 있는 기술은 몸통 박치기, 리플렉터, 입날 가르기, 독가루, 광합성 중 4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스라크를 상대로 원턴킬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참담한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스라크의 연속 자르기는 연속으로 맞을수록 위력이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수록 연속 자르기의 데미지는 점점 늘어나며, 독에 걸린 상태라면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베이리프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호일을 상대할 때 베이리프만 들고 가는 것은 무처럼 댕강 썰리는 일만 기다리는 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레벨업을 하거나 꼬마돌 혹은 피존을 갖고 오면 됩니다. 치코리타만으로 매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한 제작진들은 초반에 꼬마돌과 구구를 잡을 수 있게 배려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치코리타를 선택하게 되면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충격과 공포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치코리타를 선택했던 많은 유저들은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코리타는 일격기가 없고 기술의 폭이 굉장히 적으며, 배틀의 대부분이 일단 맞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토리 진행을 하다보면 언젠가 기절하게 되는 상황이 많아지며, 그렇게 되면 다른 포켓몬보다 레벨이 낮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치코리타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포켓몬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치코리타는 언젠가는 엔트리에서 밀려나서 PC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반면 이러한 치코리타의 단점 때문에 오히려 치코리타만으로 스토리를 진행하거나 대전에서 독특한 전략을 활용하는 플레이어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치코리타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임프리크 역시 치코리타와 관련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향 조치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게임프리크가 치코리타의 성능을 향상해줄까요?
시대의 사기 포켓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포켓몬 정도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 대해 소개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투표해주신 포켓몬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포켓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켓몬 중에서 최강의 미모를 자랑하는 가디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디안의 이름과 디자인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